자, 이번 시간에는 381페이지고요. 13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 보면 승용 승강기하고 화물용 승강기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6층 이상인 경우라면 승용, 화물용 승강기는 10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도 10층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6층 이상인, 그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돼 있고, 숫자를 순서대로 써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숫자지만 써야 돼요. 자, 예, 보셨고, 그 다음에 132번 문제를 보시면 132번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세부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재 하중은 0.9톤 이상이다. 한 변이 1.35 곱하기 1.6m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계단실은 계단실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복도형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복도형은 100세대 한 대요. 그리고 100세대를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한 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133번 보시면 승강기 설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나열해라. 1번 보시면 6층 이상이다 하게 되면 이건 아까 보신 것처럼 6층 이상은 6인승 이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는 예, 10층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복도형의 경우는 몇 세대까지 한대라고요? 100세대까지. 예, 그래서 6, 10, 100 이렇게 되어 있는 3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4번 문제 보시면 승강기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 정상 위치를 벗어나면 위험하죠. 이제 거기 기계실이니까. 이럴 경우에 잡아주는 장치, 이걸 제한하는 리미트 스위치라 그래요. 리미트 스위치 3번. 예. 자, 그 다음에 135번 보시면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상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쓰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을 조절하여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비례 제어 운전이라 그래요. 제어를 비례한 비례 제어 운전. 그리고 수용가의 일정 기간 중에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 예, 이거 이제 최대 수요 전력이죠. 최대 수요 전력을 얘기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36번입니다.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다. 벽체의 내 표면 및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표면 결로나 내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단열 성능이 이제 저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공간 사이에 요 공간 사이에 뭘 설치해야 되느냐?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습층.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 9장의 환경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기역 니은에 알맞는 용어를 써라. 우리 이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자, 1번. 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요 관리주체한테 이야기하죠. 그럼 관리주체가, 이렇게 이제 권고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협조청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제 분쟁 조정을 하게 되죠. 분쟁 조정의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도 가능합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관리 주체 예, 그리고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예.
자, 그 다음에 층간소음 이제 관리처가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직접 충격음은 1분간의 등가소음도나 최고소음도로 하죠. 그때 이제 최고소음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최고소음도는 주, 야 이렇게 봤을 때 57, 야는 5dB 빠지니까 52 그렇습니다. 그래서 57, 52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측정 대상이 아닌 게 뭐냐 자,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에틸아일렌, 벤젠, 에틸벤젠, 스틸렌드에 있는데 그 3번에 일산화탄소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4번에서 요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상 권고 기준 공동주택의 이 권고 기준 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대 기숙사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벤젠, 스틸렌, 에틸벤젠, 자일렌,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라돈이 있어요. 라돈. 그래서 벤스, 에자, 톨, 폼나 이렇게 이제 머리 글자 정의를 하죠. 벤젠은 30마이크로그램 이하 세제곱미터당. 스틸렌은 단위생 약하고 3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톨루엔 1000. 숫자 계속 커지죠? 예, 이건 210, 얘는 148, 100크릴. 세제곱미터당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이제 쭉 보시면, 4번에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 그래서 거기는 기억번하고 디귿번만 옳게 돼 있죠. 그래서 그 4번 문제도 돼 있고, 또 5번에 보시면, 뭐, 2번에 폼알데하이드는 뭐 210이다 뭐라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왔고 그 5번 질문을 보시면 실내 공기질 측정 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정시험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세대수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공정시험 방법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나열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물질을 써라 폼알데하이드 벤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스틸렌, 라돈, 자일렌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럼 자일렌. 이렇게 이제 써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세대 간의 경계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계벽의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벽체의 두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께는 12cm 이상, 15cm 이상, 20cm 이상의 구조에 따른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번에 철근 콘크리트 이거 15cm고요. 2번에 무근이나 벽돌 이런 건 20c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립식 콘크리트 판 얘기하고요.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 이건 무근 콘크리트나 조적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15, 20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은 뭐 예전에 나왔던 소음진동 관리 법령상 이야기인데요. 8번은 주거지역에서 소음원이 공장일 경우에 주야간 했을 때 그건 2번, 55, 4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9번 문제 보시면 소음진동 관리 법령상 생활 규제 기준이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확성기 5개 설치된 확성기의 주야간 했을 때 65, 60 그렇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소독 얼마만큼 간격으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300세대 이상이 의무 대상이고요. 4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니까 3개월에 한 번 이상씩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독은 소각, 끓는 물 소독, 약물 소독, 증기 소독, 약물 소독, 일광 소독. 이거 외에 증기에 훈연하는 증기 소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안전관리에 관한 진단 기준 관련된 이야기고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고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안전진단을 구분할 때 크게 이제 다섯 가지 해빙기진단, 우기진단, 월동기진단, 위생진단 및 청소, 그 다음에 안전진단. 여기를 뭐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뭐 위생진단 및 청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대상시설과 시기 횟수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해빙기진단은 석축, 옹벽, 벗면, 교량, 비상저수시설, 우물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 1회 2월달, 3월달에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기진단은 석축, 옹벽, 벗면, 담장, 하수도 연 1회 요거는 6월 달에 합니다. 월동기 진단은 연탄가스 배출기라든지 중앙 집중 난방의 보온 또 노출 배관 이런 것도 이제 싸둬야 되죠. 수목 이런 것도 보온을 해야 돼요. 이것도 9시월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안전 진단 대상은 변고소맨 유폼 승인 기전어 변전실 여기 고압가스 소방시설 맨홀 유류 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기계실 전기실 어닝노이터 시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기 1회 이상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승강기만 월 1회 이상 합니다. 위생진단은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고, 이건 연 2회 이상 하죠. 이렇게 이제 다 정리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문제도 보시면, 그 1, 2, 3, 4 쭉 돼 있고, 5번에 보시면,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우어, 이거죠? 위생진단은 연 1회가 아니고 2회 이상이죠. 예,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안전 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1번에 석축, 옹벽, 벗면 시설물의 해빙기 진단은 이렇게 연 2에 2, 3월에 실시한다. 이게 맞죠? 자, 예,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3번 보시면 안전 점검을 하는데 안전 점검은 3번이죠. 안전 점검은 반기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연 1회 이상 이게 이제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교육은 연 2회 이내 시설물 안전 교육이죠. 4시간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교육 이야기죠. 경비 책임자는 방범 교육 대상자이다 맞고요. 교육 기간은 연 2회 이상 매해별 4시, 2시간이다 이랬는데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교육은 경비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있고 시설물 교육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소방도 있고 기타 시설물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 등이 실시를 하고 이 교육은 연 2회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하고요. 한 번 할 때 4시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교육 기간은 2회 이상이 아니고 이내고요. 한 번 할 때 2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안전점검. 예, 요, 이제 반기마다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정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점검을 유자격자가 하는 경우는 그게 16층 이상은 무조건 유자격자가 합니다. 그리고 15층 이하라고 해도 30년이 경과했거나 CD2등급을 받으면 유자격자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다만 몇 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랬으니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이렇게 해야죠. 사용연수 세대 등 안전등급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15층 이하죠. 그러니까 16, 15 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야기고요. 자, 1종, 2종 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주택도 16층 이상은 시특법상의 2종 시설물이에요. 2종 시설물 1번처럼. 그리고 거기 5번 보시면 연면적 계산할 때 안전점검이니까 지하층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 안전관리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자, 6번이죠. 어린이법에 의해서 자,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걸 설치 검사라 그래요. 설치 검사를 받으면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요 인도를 받은 관리 주체는 보험에 가입하고 요건 이제 1개월 이내 가입을 요건 이제 30일 이내 가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이라는 걸 실시하죠. 안전점검. 그래서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안전점검 결과 우회가 있다. 그러면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 시설검사라는 걸 실시하죠. 이건 이제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합니다. 요게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6번 문제를 들여다보면, 관리 주체는 1번,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다. 맞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여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교육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안전교육의 주기 이것도 2년 1회 이상이고요. 한 번 받을 때 4시간 이내를 받습니다. 4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어린 놀이시설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2개월 이내 그래 잘못돼 있어요. 30일입니다. 따라서 5번이 잘못돼 있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7번 문제 계속해서 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처는 설치 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방법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몇 년에 한 번 이상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년에 1회 이상 받는다. 그래서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어린이 놀이사 안전관리법령상의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자, 어린이 놀이사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육안으로 검사하는 거. 이거죠. 육안으로. 요게 안전점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검사기관이 조사 측정, 평가 등을 해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위한 수리 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 수리 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걸 안전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관련 문제를 쭉 다뤄보셨는데요. 요 문제는 이제 방향입니다. 이렇게 출제됐었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